대선이 딱 봐도 겁나 복잡해 보여. 아저씨 유튜브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아주 쉽게 막 장착하더라고. 어? 국산차나 이런 거는 설치하기 좀 편하죠. 국산차는 그냥 후방 라인에서 그냥 전원 따갖고 하면 되는데, 얘는 릴레이 써야 돼요. 소리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홍 차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자동차 요 후방 카메라 후진을 했을 때 이제 뒤에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 후방 카메라를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난생 처음 후방 카메라를 처음 달아보는데 좀 많이 어리버리 될것 같아요. 지금 많이 이거를 공부를 한다고 영상이나 뭐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일단 해보고 안 되면은 뭐 그때그때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후방 카메라를 설치를 할 건데 요거는 룸미러식 후진 기어를 누르면은 여기 이제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후진. 그리고 여기서 연결해서 이제 후방까지 갈수 있는 릴레이 선. 요거는 이제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를 여기다 꽂고 여기는 이제 후진 등에다가 전선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후진을 넣었을 때 전선이 들어오면서 카메라가 켜지는 거죠. 요렇게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요거는 제 커피. 자, 한번 달러 가 보겠습니다. 우선 요 후방 카메라를 요 부위에다가 장착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뜨는 거야? 어우, 야, 씨. 뭘로 돼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거 돌아가겠네. 아이고. 아씨. 전동 드라이버 써야겠다, 씨. 그냥 힘으로 잡아 빼니까 빠지네요. 뭐가 떨어졌나. 여기께 날아갔네, 여기께. 이거를, 야, 씨. 이렇게? 아따, 씨. 이걸 여기다가 위치를 잡고, 구멍을 뚫고, 이 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커. 너무 무식하게 생겼어. 너무 무식해. 이거 들어갈 만치 빵꾸 내면, 야, 이거 다 아작내는데. 후방 카메라를 다른 걸로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게 제가 갖고 온 후방 카메라인데, 요거는 조금 얍살하게 생겨가지고, 구멍을 조금만 뚫어도 되겠죠. 자, 후딱 설치를 하고 칼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망사항. 화면에 나온 김에 회사 홍보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이화산업 폐차장인데 주택공사 아닙니다. 저 LH라고 써져 있는 건 이화의 약자입니다. 주택공사 아니고요.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lights on, I can't turn it off. Late nights that I'm turning up. Hate life, then I learn to love. Down and out, now I'm way above. I always knew I had it. Now I'm living out my dreams. Treat that money like an addict. It's a habit, I'm a fiend. Feeling that rush. Rocket ready to launch. Hands up, ready and gone. Been waiting too long. Trust on plenty, that's wrong. Old me's dead and that's gone. Thank God I'm headstrong. I don't wanna wake up with a doubt that I show them everything I'm about. I ain't never going out. I ain't never did it for no clout. Now I'm sitting here, I'm a clown. I'm say I'm up now. I'm up now. 20,000 on a bus down. A bus down. I'm on my way up, going up now. Up now. And I ain't never gonna touch down. Touch down. I ain't never램프 아무것도 안 돼. 아, 나 돌아버리겠네. 아, 오늘 지금 쳤잖아. 머리 아프다. 내가 그래서 아우디 별로 안 좋아해. 아. 아. 여기는 이제 도봉구에 있는 내비 전문. 내비나 뭐 후방 카메라 설치해주는 전문 업체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이거를 다이로 해가지고 직접 설치를 해보려고 까축됐는데, 아, 이거는 외제차는 조금 그 전력이, 전력? 전압. 전압이 좀 모질라가지고 중간에 릴레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하는 정보를 좀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디서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 2주 동안 씨름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업체를 찾아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물론 저희 매형이 알고 계신 그런 업체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아, 간판 한번 찍어주시죠. 자, 다음에는 요거, 요 도색하는 거 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다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괜히 한다고 깝죽댔다가 시간 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이렇게 업체에다 맡기면은 아주 그냥 속편하죠. 이거 찍어도 되나요? 이거 좀 안 돼요? 국산차나 이런 거는 설치하기 좀 편하죠? 국산차는 그냥 후방 라인에서 그냥 전원 따갑고 하면 되는데, 얘는 릴레이 써야 돼요. 그거 차이죠. 근데 이 릴레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와, 딱 봐도 복잡해. 이건 블랙박스 설치랑 차원이 달라. 뭐 누군가한테는 아주 쉬운 그런 작업일 수는 있어도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이제 업체로 왔는데, 뭐 여기서 이게 딱 봐도 겁나 복잡해 보여. 딱 봐도. 에이. LED, 뭐야, 이거, 씨. 간지인데, 이거, 간지. 누가 보면 양칸 줄 알았어, 씨. 하셔서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동은 잘 됩니다. 작동은 잘 되는데, 화질이. 화질이 실내 다 끝난 거야? 실내? 네. 벌써? 네. 오, 씨. 선생님, 배선을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누신 거예요? 네. 오, 언제 하셨대? 약간 일 보고 있는 동안에 그냥 후사다 해버리셨네. 에이씨.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돼. 얼마인가요? 요거 원래는 저희가 공임을 한 10만원 정도 받는데. 아, 10만원? 그 남부장님 수고하셨다고 5만원 받았죠.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5만원입니다, 5만원.
옆에서 작업하는 거를 봤을 때는 1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그런 노동력인 것 같아요.